12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라고 했죠. 원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뭐겠어요?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투기가 아닌 것들은 굳이 허가받을, 동그라미 1번은 보면 국가 등이 투기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승립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 기역, 수용, 경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미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하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허가로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허가 받으면 박스 안에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금인받거나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을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심사기준인데, 심사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실수요성,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내준다고요? 그 느낌으로 이거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이 양이 방대한데 그걸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이런 경우는 허가 내줘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일일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양가로 2번 면적 적합성,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토지 이용 계획과의 적합성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거기 124페이지 맨 밑에에 보면은 그 특례가 있는데,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농지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통작거리가 있습니다.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수용 후 대체 토지 취득의 경우에도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80km 이내에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종전 토지 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농지 외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3년 이내 허가구역 안에만 있으면 되고 종전 토지 가액 이하여야 하고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농지 이외의 경우 농지는 80km, 대체 토지 취적도 80km 이내에 있는 것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5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옛날에 공법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의 경우에는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 그 다음에 주택용지,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사업용 할 때 사자니까 사업용 4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 취득,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5년.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자, 7번 이행강제금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 의무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3개월. 우리 프린트 43번에 12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43번에 12번.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이행명령의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이때 토지가격은 실거래가격, 취득가격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5번, 56번에 10분의 1에 맨 밑에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다만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양가로 3번 이행강제금이 부과금액인데 그 박스 안에 있는데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기억에 방치 10% 밑줄 지났죠?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하시고요.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입니다. 법률에는 10% 범위 안에서인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이렇게 5%, 7%, 10%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 횟수입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의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이를 징수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면 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되죠. 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과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 찾아서 밑줄 치시고요. 35번에 동그라미 8번입니다.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입니다. 농지법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 의무기간 만약에 5년, 4년, 2년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끝났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똑같은 토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두 가지나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높은 거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20%죠?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게 부과되고 있으면 낮은 걸 부과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법은 1년에 20%씩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은 따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5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시험에 이행강제금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무허가 계약의 효력, 허가받을 것을
정지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나 전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아예 허가받을 목적이 없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확정적으로. 127페이지 맨 위에 허가받지 않냐면 2년 이하의 증액이나 당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받지 않는 외국인 등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구분했잖아요. 19번, 20번.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청입니다. 이 신청.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분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처리 결과를. 1개월인데 우리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번부터 8번까지 45번에 동그라미 4번부터 8번까지 1개월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매수청구, 선매자 지정통지,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5개가 있습니다. 45번에 4번부터 8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고 나머지 5개는 전부 1월입니다. 1월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죠. 항상 국가 공공기관은 낮은 금액이 있으면 낮은 금액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아니니까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법, 농지법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국가 등은 매수를 합니다. 법적 성질인데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므로 매수 청구를 해도 매수를 안 해줘도 되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매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선매협의 제도입니다. 여기서 선매라는 것은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살매자입니다. 살매자. 먼저 사는 것을 선매라고 합니다. 의의를 보니까 맨 위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즉 선매하는 사람하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청구할 때 매수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선매하는 사람이나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똑같습니다.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공공기관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거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매라는 것은. 자, 요건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여야 하고요. 허가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 불허가 처분 전이어야 되고요. 대상은 3번에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2번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에 한하며 지상권은 선매 대상은 아닙니다. 자, 협의 절차를 보면 5번에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야 되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 선매 협의가 불성립 시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무조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면 X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건 선매는 감정가격입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 감정가격이라는 건 시세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공시지가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됐다고요?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보다 더 낮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으로 살 사람이 있는데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먼저 사겠다고 하면 안 팔겠죠.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선매 협의가 뭐 100% 불성립했습니다. 옛날에. 공시지가일 때는. 근데 지금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시세잖아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왔을 때 높은 가격으로 좀 평가해 주세요 하면 시세만큼 높게 평가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선매협의가 성립 조금씩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역시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평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7번 강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122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허가 절차를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해야 된다.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허가관청에 합니다. 허가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줄여서 시장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 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게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심사를 해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6일 되면 허가증을 내줘야 된다고 이런 세 가지 조치 중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이때까지 다 읽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한다고요. 이행명령이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따르면 끝인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금액은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라고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고, 물론 이 신청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하면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알려야 됩니다. 처리 결과를. 이 신청은 1월 이내에 하면은 1월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 신청을 하면 1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하면 처리 결과를 며칠 이내에 알려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 결과를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아 매수하는 사람하고 선매하는 사람이 똑같다고 했어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자, 그러면 선매 절차, 우리 그 교재에서 봤는데요. 선매 절차는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게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고 선매자를 한 달 안에 지정해서 통지해 줄 테니 그 선매자와 우선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대상 토지라는 걸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으니 먼저 사적 거래에 앞서서 우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줘야 되고요. 그럼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은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더라도. 자, 우리 교재 12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가 아니고 127페이지는 했죠. 129페이지 지가 동향조사입니다. 땅값 동향조사죠. 지가는 땅가격. 1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된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직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직가 동향 조사 등의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황조사라는 게 있는데 시도의사는 이 개황조사부터 순서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직가 동향 조사를. 동그라미 1번 개황조사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개황조사입니다. 분기별로 1회 밑줄 치놓으시고요. 2번 지역별 조사입니다.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가동향 및 토지거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를 지역별 조사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개황조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지역별 조사입니다. 3번 특별 집중조사가 있는데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직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특별 집중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130페이지 132페이지까지 그 132, 133에 공인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을 비교 정리해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래서 필기를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재를 그대로 보면 되고요. 시험에 포상금 제도가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문에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상금 제도, 파파라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법에도 주택법, 농지법 등의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수백 개 법률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몰래 쓰레기 버리는 거, 몰래 학원 10시, 밤 10시 넘어서 학원 강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비교를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에 있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 132, 133 표에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이 3개가 있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5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무, 부, 양. 즉 무등록, 무등록자, 무등록업자, 무등록개업공개사, 무등록중개업자 같은 표현입니다.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 신고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이 신설됐고요. 4번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설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미거래, 거래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미해제,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입니다.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이두 개가 신설됐다고요,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 신설된 밑줄 지났죠? 신설된 게 특히 중요하다고요. 항상 2차 과목은 개정된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짓 신고하면 5%,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미거래 됐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의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10%다. 이행강제금. 단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라고 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발각된 후가 아니라 발각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똑같습니다, 세 개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세개 똑같습니다. 세 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망부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이용의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이 모두 다 50만 원입니다. 모두 다 50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되어야 되는 것은 모두 다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예를 들면 10억짜리 거짓 신고했으면 과태료가 5%니까 5천만 원 부과되겠죠? 5천만 원 20% 하면 1,000만 원이겠죠? 20억짜리를 거짓 신고하더라도 한도액은 1,000만 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금이 50만 원입니다. 이두 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은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시험에 협회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X입니다. 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신고가 있고요. 두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똑같은 의미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신고, 그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라고 했는데 2인 이상이 각각 하는 것과 두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왔다고, 10명이 같이 왔다고 해서 각각
5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친구들 데리고 100명 데리고 가면 되겠죠? 각각 50만 원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범위에서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오면 균분,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했다면 최초 신고 또는 고발한 자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보상금 제도. 132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인데 우리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3번 2개월 밑줄 치시고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벌칙,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을 정리해놨습니다. 맨 위에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토지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 요거는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한데요. 토지거래 허가 취소 또는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이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요합니다. 밑줄 친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3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3번이 아니고 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 안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1번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특히 중요하죠.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분 5%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거짓 신고한 경우, 이것도 중요하죠. 거짓 신고,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하면 5%고요. 아예 거래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한 것처럼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두 개를 구분해야 되겠고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교환 계약이나 승려 계약을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 계약하고 30일 안에 외국인 신고 안 하면 똑같다고 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증축, 개축으로 취득한 경우나 계속 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34페이지 맨 밑에 까만 별표,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우리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40번에 동그라미 9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감경 또는 면제, 감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줄이면. 135페이지 맨 위에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을 조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해 줍니다. 전에 하면 이 자진신고라는 게 인터넷에 치보면 나올 텐데 리니언시 제도라고 합니다.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라는 말은 천주교의 고해성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도입한 이유는 당사자 간에 엄밀하게 거래한 내용, 예를 들면 우리가 뇌물죄는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다 처벌하니까 뇌물 주고도 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예를 들면 다운계약서 적기 싫은데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 안 한다고 하니까 다운계약서를 적었다가 매수인이 자진신고하면 된다고, 난 하기 싫은데 매도인이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게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안 받는다고요. 매수인은. 그 뒤에 한 사람은 받죠. 두 명 중에 한 명 먼저 한 사람만 안 받는다고요. 자진신고를. 그래서 상호 불신을 조장하여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고요. 또 어차피 발각을 할 수가 없으면 과태료 한 푼도 못 받을 텐데 한 사람한테라도 받으면 국가에서는 손해볼 것은 없죠. 그래서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벌기업들 건설회사 담합하면 이게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과징금이 무거운 큰 회사가 자기가 먼저 자진신고를 해버리고 중소업체만 과징금을 받도록 하는 건 이런 사례가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인데 이 의미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이 말이라고.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자, 그 13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6개 자진 신고하더라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것.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것, 우리 프린트는 46번에 있습니다. 46번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미거래,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신고,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등 거짓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건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6번이 아니고, 예, 47번.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입니다. 요 세 개는 1번부터 3번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부터 6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 여섯 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35페이지 그러면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한 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위반한 자 이런 자로서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해 준다고요. 다번에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되고요. 2번 조사 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깎아준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3번 과태료의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네 번째 자진신고했다면 완전 상습범이죠. 이런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다. 그게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135페이지 동그라미 2번부터 읽어볼까요? 조사 시작된 시점은 조사기관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입니다. 서면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로 합니다. 3번 신고관청은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경 또는 면제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자가 빠졌죠. 고치세요.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21조에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감경 또는 면제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해야 된다. 4번 조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을 다 마쳤는데요. 법령 부분이 최근 3년간은 35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지금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28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원래는 실무가 약 30% 내외에 출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실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위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약 35문제가 법령에서 출제됐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137페이지, 138페이지 중개 실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드린 거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